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심을 가져온 교계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은데요. 남북 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 대비해 교회는 보다 큰 차원의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이해와 한국 교회의 준비를 주제로 2017 이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교회의 대북 선교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1880년부터 1910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충돌, 타협, 흥정하던 역사적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며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전 장관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사드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교회도 장기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분단이 고착화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틈이 좁아질 텐데 이 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해외 선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강전 장관은 과거 대북 지원이 가능하던 시기에 교회가 개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펼쳤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대북 지원 창구 역할을 했던 북한 조국련이 창고와 차량을 보유하지 못해 지원받은 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교회와 교단이 서로 연합해 보다 큰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전 장관은 또 북한에서 직접 선교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방송 선교 등 우회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직접 선교하기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중국 측으로부터 또는 일본 측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제재, 테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선교 방법, 제 생각 같아서는 방송 선교 같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새로운 선교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전체 국민 총생산 가운데 98%가 남측의 생산이고 북한의 생산은 2%에 불과하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교회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분단의 광야를 지나서 앞으로 통일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데 요즘에는 목회자님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분단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 특히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김 교수는 지금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연구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